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최근에 인천 부평구가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부평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부평구의회 마경남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 마경남 의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힘찬 목소리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얼마나 기쁘세요. 부평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의 최종 선정. 이 사업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너무 바랬던 사업인데요. 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에 쇠퇴한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네.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중기부가 10월 중에 5개의 대상지를 선정을 했었을 때는 참 낙심하고 있었는데 네. 추가로 저희가 세 곳을 추가 선정하면서 저희 부평에 있는 이성만 의원님께서 네. 팍팍팍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네. 그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 부평 지하상가, 부평 시장 로타리 지하상가 등 그 부평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네. 우리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디지털 상권하고 결합해서 고객들이 네.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상권의 르네상스를 우리는 만들겠다. 네. 그런 사업입니다. 아, 이렇게 기쁜 이유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공모에 또 추가로 선정이 돼서 맞습니다. 더 기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저희 너무 바랬던 건데 드디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5년간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가 그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 네. 저희 인천 부평 원도심 상권이지만 네. 이 상권의 주 고객은 2030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상권들을 겨냥을 해서 그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을 한번 만들어보고 네네. 특히 저희는 음악도시도 해봤고 현재 문화도시도 수행하고 있는 부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음악과 문화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서 네. 진정한 이제 원도심의 감성 상권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네. 저희 지금 그 상권 르네상스가 5년 동안의 사업으로 착착착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으시잖아요. 지난 10월에 지방의정봉사상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최근에 또 인천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이나 또 정책연구 부분에서 인정을 받으신 건데 뭐 소감 한 말씀 들어봐야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이제 지침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간간이 들려오는 상 소식으로 정말 삶의 활력소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을 했던 부분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필요한 그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들이 필요한 정책으로 제안을 하는 행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을 주시는 분들이 아 요거는 참 잘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많은 그 성장통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로 상을 받게 돼서 네. 정말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아, 올해 부평은 또 캠프마켓과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 활동 때문에 더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올 한 해 성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라디오 방송에 사실 뭐 세 번, 네 번 매번 나올 때마다 말하는 부분이 그 4년 차 저의 그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유적인 부평 이동 미쓰비시 줄사택이라는 것들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벌써 4년 차 동안 활동을 하면서 미쓰비시 줄사택을 등록 문화재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요. 네. 지역의 이성만 국회의원님하고 이용선 시의원님과 함께 문화재청 담당자를 또 만나서 부평이동 미쓰비시 주사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노동자 숙소에 대한 가치가 그 문화재청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간담회도 한번 진행해 봤고요. 네. 그다음에 미쓰비시 민간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같이 공감하면서 정말 주민들이 이곳이 부평의 보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맞물려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은 주민들이 원하는 등록문화대도 와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도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게 많이 합의된 내용이 됐고요. 네네. 결국은 부평구는 이런 보석 같은 공간을 더욱더 욕심을 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미쓰비시 주사택하고 또 바로 옆에 인천시가 운영하는 캠프마켓이 있어요. 네. 그 캠프마켓은 부평 1동 특히 상곡 4동 지역 주민들이 네. 바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맞물리는 곳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캠프마켓이 외관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담장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 당장 이곳이 우리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공간을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구에 있다 보니까 구에서는 환경 정화 부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매개가 돼야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있어서 네. 그 봉사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캠프마켓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올해 활동을 통해서도 느낀 거는 부평 캠프마켓하고 미쓰비시 줄사택은 결국 같은 맥락으로 보존돼야 되고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올해 저의 성과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것들이 이제 현실로 보여지는 것들로 볼 수 있는 활동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봉사활동 하시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시고 자 끝으로 내년 활동 계획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네. 이제 22개동 비례가 아닌 부평 1동, 4동 지역구를 잡고 헌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부평 사랑나눔 100명의 봉사단 어머니들 그리고 12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부평의 딸 마경남이 간다. 활동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저와 공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애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평구의회 마경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